사고도 많이 나고. 아침에 언니가 소리치는 거 들었어요. 그거 진짜예요? 너도 내가 이상해 보이니? 아니야. 이 아파트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나 봐. 학교는 재밌니? 전학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애들도 낯설고 맨날 10시 넘어서 들어오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요. 줄 게 별로 없네. 집은 좋은데 왜 이리 썰렁해요? 혼자 사는 집이 다 그렇지 뭐. 사실 네가 여기 첫 손님이야. 정말요? 남자친구도 없어요? 이 나이쯤 되면 상처 주는 것도 상처 받는 것도 지겨워서 늘 일에만 매달려 왔었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네. 재미없겠다. 이런 것도 해요? 잊고 싶은 일이 있을 때 맞춰보면 잠시나마 잊을 수 있대. 오늘은 네가 필요한 것 같은데? 효과가 있을까? 집에 가봐야겠어요. 정우아, 절대로 밤 10시 전에 불 끄면 안 되는 거 알았지? 그 약 먹여봐. 알았어 오빠. 그럼 오늘은 40cc로 늘려볼게. 근데 얼굴도 좀 붓는 것 같고 눈동자도 풀렸어. 그러면 주사 한번 놔봐. 괜찮을까? 그럼 괜찮지. 알았어. 이 약 먹으면 나을 수 있어. 신경이 되살아난다니까? 자, 아, 언니 못 믿니? 너도 걸을 수 있게 된다니까. 먹어. 이렇게 먹어보라니까. 먹으라고.